자, 선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어쩌다 FC의 두 번째 대결, 마포구 옆에 팀과의 대결. 어쩌다 FC가 먼저 선공으로 시작을 합니다. 헤헤헤헤, 사이드 사이드! 뒤에도 있어, 뒤에도 있어. 자, 우리 선수들이 어제 이제 밤에 이제 비디오 분석까지 해가면서 그렇죠.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. 자, 양준혁이 오늘 선발 출전했고 김요한이 선발로 출전한 어쩌다 FC입니다. 마포구 옆에 팀도 오늘 지면은 4강 탈락이에요. 그렇죠. 예.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마포구 옆에 팀입니다. 뭐 파울이야? 예. 왜 파울이야? 밀었어. 에이, 그 정도면 파울이 아니지. 파울이야, 영도가 봐도. 이번 건. 그래? 발을 많이 맞춰. 아, 지금 마포구 옆에 팀의 칩심은 강원진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인데요. 사이드 잡아야 돼. 제발 잡아야 돼. 뒤 봐야 돼. 조심조심.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이 선수 킥 굉장히 좋습니다. 반대쪽 깊이 들어갑니다. 놓쳤어요. 반대쪽 깊이 들어갑니다. 놓쳤어요. 잡아 나와. 그러나 김동현 잘 잡았습니다. 야, 동현아 펀칭. 오케이. 아, 킥이 굉장히 예리합니다. 자, 우리 김동현 선수가 펀칭을 할 것인지 잡을 것인지 캐치를 할 것인지는 네.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예. 오늘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렇죠. 예. 저희가 어제 그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도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요. 네, 자, 또 볼펜에는 그러나 중간 가로채입니다.